영업 마케팅 직군은 본질적으로 그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를 돕는 업무들을 담당하는데요. 기업별로 내놓은 상품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금융업과 제조업체 등 그 본질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나뉘어서 국내 영업이나 해외 영업으로 구분되어지고 판매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 영업과 기술 영업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흔히 영업 마케팅 직무를 분리하자면 영업, 영업 지원과 마케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마케팅이 기업에 따라서 경영 지원 직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한 영업 마케팅 직군은 개인의 능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고 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급여나 여러 혜택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 직무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상공사 영업팀에 근무하는 김용민 씨. 그의 바쁜 일과를 보니 생각만큼 간단치 않은 직무인데 영업은 의뢰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주가 되지만 구매자를 만나는 일뿐 아니라 판매 전략을 세우거나 스케줄 조정 등 밑바탕이 되어야 할 업무가 많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모든 분들한테 판매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가맹점주나 판매 사원들이 고객들이 올바른 소비와 올바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컨설팅 업무를 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지원 직무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굉장히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시행되는 뭐 다양한 제도와 프로모션을 제일 빠르게 현장 그 영업 조직에 이제 전파를 하고 교육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고객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큰 영업 조직을 운영을 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 사항이나 고쳐야 할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빨리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 피드백을 하고 또 제도를 바꾸는 부분도 있고요. 또 판매 활성화나 뭐 경쟁사 분석 이런 것도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작게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케팅 직무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상공사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는 남궁주원 씨. 기업 수익 증대와 이미지 신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마케팅 직무는 기업의 중심에 서 있다. 예, 마케팅 직무란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피우는 걸 말합니다. 마케팅 전략에는 프로모션 전략도 있고 광고를 만드는 것도 있고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매출 신장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합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마케팅은 모든 일을 잘하는 슈퍼맨입니다. 영업도 해야 되고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통솔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일반 영업과 차이가 있는 기술 영업 직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의료기기 전문회사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인공. 기술 영업은 소비자가 특수한 계층에 한정되는 만큼 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제품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 물론 영업의 목적은 물건을 잘 판매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영업의 목적은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이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은 지식,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고 그 관련된 재반된 사항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야기됐을 경우 그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 마케팅 직군의 세부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업 마케팅 직무는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